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소개 앞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하는 방법. 두 번째, KYC, 본인 인증.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다섯 번째, 원화로 변경하는 방법. 여섯 번째, 코인 출금하는 방법. 이렇게 총 여섯 가지로 나뉘어서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가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화면에 나오는 이제 링크를 통해서 바이비트 사이트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만 수수료 20% 할인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꼭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기를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링크를 통해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에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레퍼럴 코드가 화면에 보이신 것과 같은지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메일 입력란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구글 이메일로 가입할 시에 이제 밑에 있는 구글 이메일 연동 로그인할 시 혹여나 할인 혜택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수기로 직접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8글자에서 30글자로 생성을 하시되 한 글자 이상의 대문자, 한 글자 이상의 소문자, 그리고 숫자를 포함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에 있는 Get My Welcome Gift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실 때 적으셨던 이메일로다가 이제 접속을 해보면은 코드가 이제 이메일로다가 날라와 있을 테니까 그 코드를 확인하시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거래소 특성상 스팸 메일함 또는 이제 스팸 문자함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 또는 이제 메일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가입 성공이고요. 네, 두 번째 본인 인증 절차 및 KYC 인증 안내인데 정말 간단하게 이제 가입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했으니까 다음은 KYC 본인 인증 절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KYC 인증을 마쳐야 이제 원활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KYC 인증을 꼭 진행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전부 다 비슷한데 저는 일단 PC로 진행을 하지만 모바일로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측 상단에 종 아이콘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바로 밑에 이제 Complete Identity Verification Now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후 보이는 화면이 나오면 이제 여기 바로 앞에 있는 Verify No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뭐 운전면허증, 뭐 주민등록증 여권, 그 다음에 이제 거주 허가서가 나오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주 허가서를 제외한 세 가지 신분증 중에 하나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 인증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다가 하시면 되고 PC 버전으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웹캠이 있어야 이제 신분증이나 셀카 본인 인증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모바일로 이제 바이비트 어플을 깔고 핸드폰으로 진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신분증 촬영 및 본인 셀카처럼 얼굴 인증이 끝이 났으면 전부 다 완료가 된 거고 보통 이제 다 끝났을 때그 설명 안내 설명으로는 1시간 이내로다가 이제 인증이 완료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저도 지금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도중 그 5분 안쪽으로 인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unverified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인증이 완료가 됐다 보니 verified로 바뀌게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원 인증 절차도 끝이 났고 이제 남은 보안 인증을 해야 되는데 남은 보안 인증은 이제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메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인 Account and Security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ccount Info로 넘어올 텐데요. 여기서 이제 아래로 조금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바로 Google Two Factor Authentication 다시 말해 이제 구글 OTP를 설정을 할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뭐 이거를 안 해도 거래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혹여나 이제 계정 해킹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 OTP와 밑에 있는
펀드 패스워드, 다시 말해 이제 출금 비밀번호, 이 두 가지 설정은 필수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측에 있는 세팅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맨 처음에 로그인했을 때 썼던 이메일로 가가지고 다시 한번 더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후 컨펌을 누르시면은 이런 QR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QR코드는 잠시 놔두시고 모바일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구글 앱스토어에다가 구글 OTP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의 이제 맨 위에 구글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이제 어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플을 열어서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후 이제 보이는 화면에서 코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이 QR코드 스캔을 누르신 다음에 아까 이제 PC에 열어놨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시면은 핸드폰 화면에 이제 코드가 생성된 게 이게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코드를 이 QR코드 밑에 입력을 하시고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세팅이라고 이제 체크 표시가 생기면 완료가 됐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입금 및 출금, 선물 거래까지 가능한 계정이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코인 입금하는 방법. 바이비트는 아시겠지만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직접 입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바이비트에다가 전송을 시켜야 되는데 전송시키는 코인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이나 트론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이제 빠른 전송 속도 및 수수료가 이제 저렴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업비트의 테더가 상장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해외 거래소로 입금할 수 있는 테더로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보통 업비트는 가입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가입이나 이제 업비트 입금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업비트는 이제 원화 입금을 하고 난 다음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비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소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명의 테더 를 입력해 주신 다음 클릭.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매수란에 이제 지정가 및 시장가가 이제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가로 거래를 이미 해놨고 여기다가 이제 원하시는 금액들을 입력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구매 후 입출금, 상단에 있는 입출금으로다가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87만원 정도, 186만원 정도를 이미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테더가 들어온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어서 이제 테더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 출금 네트워크는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는 트론 네트워크로 선택을 해주시고 수량은 여기 수량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최대로 또는 이제 원하신 수량만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갑 종류는 저희는 이제 바이비트에다가 옮길 거니까 여기 밑에 보이는 바이비트로 선택을 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는 저희는 이제 바이비트로 전송을 해야 되니까 바이비트 화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여기 SM 메뉴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은 디파짓 메뉴를 눌러 줍니다. 그 다음에 1번 이 Choose Coin to Deposit에서 아까 말씀드린 USDT 테더 코인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정했던 이 Choose Chain은 아까 선택했던 트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Confirm Deposit Detail 여기 뭐 영어로 뭐 엄청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주소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셨다면은 바로 밑에 있는 Acknowledg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주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있는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업비트로다가 돌아오셔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거 동의해 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팝업 창이 뜨는 거는 그냥 뭐 아니요 눌러주고 하면 되고,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이 채널 인증 뭐 알림 톡 같은 게 올 텐데 바이비트에 입금되기 전까지 기다려주시면 되고, 시간 조금 걸릴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5분 이내로 출금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금이 완료가 되셨다면 바이비트 화면으로 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SM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바로 밑에 있는 스팟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업비트에서 전송된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테더를 이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이제 테더 코인에 쭉쭉쭉쭉 옆으로 왔을 때 트랜스퍼를 눌러주신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스팟은 현물, 그 다음에 더 리버티브즈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스팟에서 똑같이 to 이 펀딩으로 되어 있는 거를 to 더 리버티브즈 이렇게 선물 지갑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코인이 USDT, 코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어마운트 여기 수량을 전복 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완료가 됐다고 떴죠? 이후에 그 좌측에 있는 더 리버티브즈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테더 코인이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실 건데요.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에 필요한 테더도 선물 지갑으로 옮긴 것도 전부 다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네 번째 선물 거래하는 방법. 여기 이제 상단에 이제 더리버티브즈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시면 나오는 메뉴들 중에 이제 USDT, Perpetual이 이제 무기한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보시면 많은 이제 알트코인을 포함한 이제 코인들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가장 많이들 이용하시는 비트코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화면을 보시면 뭐 여기 좌측 상단에 BTC USDT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우측에 보이는 매뉴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트레이드 바로 탭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크로스와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이렇게 크로스는 교차, 아이솔레이트는 격리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이제 말 그대로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는 이제 내 시드를 격리시켜서 증거금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고, 크로스 교차는 이제 내 전체 시드를 증거금으로다가 활용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이솔레이트는 이제 격리는 본인이 결정한 금액만큼을 증거금으로 정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것이며, 청산을 당할 때에도 본인이 결정한 증거금만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격리로 들어가면 1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100불만 청산을 당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 크로스 교차는 선물 지갑의 모든 돈을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이제 사용하는 만큼 청산가가 약간은 여유가 있겠지만, 청산가에 도달하게 됐을 시에는 모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전체 시드가 300불인데 포지션을 100불만큼만 교차로 들어갔을 때 청산가가 이제 300불만큼 손실을 봤을 때 내 전체 시드 전체가 이제 청산당하는 개념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제 격리와 교차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에 익숙해지시기 전까지는 청산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교차, 크로스로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우선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옆에 이제 숫자를 눌러보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이비트는 이제 1배부터 최대 100배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높은 레버리지를 이제 사용하시면은 레버리지 뷰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신다면 그만큼 청산당할 확률도 올라간다는 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보통 한 5배에서 한 10배, 최대 한 20배 정도로 낮은 레버리지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10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리미트, 지정가, 그리고 마켓, 시장가,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탭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조건부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조건부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다라고 보고, 이제 순서대로다가 순서대로다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미트 지정가는 말 그대로 이제 지정한 가격에 포지션을 진입한다는 거고, 마켓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즉시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위해서 이제 빠른 거래로 마켓 시장가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만, 지정가 거래랑 시장가 거래 이제 수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장에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되도록 리미트 지정가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원하는 수량까지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되셨으면은 저는 이제 10%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여기 바로 밑에 바이롱과 이제 셀 쇼트가 있는데, 바이롱은 이제 해당 코인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진입을 하는 거고, 셀 쇼트는 이제 해당 코인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현 시점 기준 코인이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한 후에 숏으로 진입, 이제 셀 쇼트를 누른 다음에 컨펌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본인이 진입한 포지션 내용이 나오고, 옆에는 이제 쿼티와 밸류가 있는데, 0.02, 0 BTC는 이제 1308 테더의 가치를 지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이제 포지션에 진입한 가격이며,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 가격이며, 해당 코인이 이제 이 가격에 도달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강제 청산된다 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포지션 마진은 유지 증거금인데,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nrealized PNL은 미실현 손익으로, 다시 말해 이제 현재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Realized PNL은 실현 손익으로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포지션을 진입할 때 발생됐던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SL은 이제 목표가 손절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Add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Take Profit, 이거 목표가 설정에 이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스크롤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탑로스, 손절 가격 설정에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직접 적으셔도 되고, 또는 내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퍼센트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설정을 해주시면은 여기 맨 밑에 내가 이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 또는 얼마나 잃게 되는지 예상 소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가격 내지 퍼센트를 설정을 하셨으면은 컨펌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close by라고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로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시장가로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영상 제작을 위해서 시장가로 이제 거래를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은 수수료를 아낄 겸 급변하는 장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지정가로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펀딩비인데요. 그 롱 포지션과 이제 숏 포지션의 균형을 맞춰주는 명목으로 8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수수료를 내거나 받습니다. 여기 이제 맨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건데, 09시, 그리고 17시, 그리고 01시, 이렇게 이제 보유한 포지션 가치 대비 이제 펀딩 비율만큼 지금같이 이렇게 양수라면은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숏 포지션이 반대로 수수료를 받고, 만약에 반대로 또 이제 음수라면은 숏 포지션이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롱 포지션이 수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제 선물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원화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포지션을 이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unrealized PNL 단위가 이제 달러로 여기 USDT 테더 코인으로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단위를 KRW 원화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측 상단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고 맨 아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리아 사우스 코리안 원 KRW로다가 바꾸시면은 다시 이제 상단 선물 메뉴 BTC USD 누르신 다음에 단위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 바로 밑에 KRW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지션을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에셋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밑에 있는 메뉴 Derivatives 누르신 다음 이동하시면 포지션을 정리했던 USDT 테더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출금 방법은 이제 입금한 순서 반대로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USDT 우측에 똑같이 트랜스퍼를 눌러주신 다음 앞전에 했던 것과는 이제 역순서로 여기 from 선물지갑에서 여기 펀딩에서 이제 스팟으로 현물지갑으로다가 바꿔주신 다음에 밑에 코인 USDT 테더 확인해 주시고 수량은 똑같이 올 전부 다 이제 누르신 다음에 밑에 컨펌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완료가 됐다라는 상태창이 그 뜨신 걸 이제 확인을 하셨으면 좌측 이제 스팟 이 현물지갑으로다가 이제 들어가 주시면 USDT 테더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USDT 우측에 있는 이 위드드로 출금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주소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이제 주소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 타입은 이제 트론 테더, 그 다음에 올 전부 다 눌러주시고 똑같이 이제 업비트로 이동하셔가지고 상단에 있는 입출금 버튼 누르시고 테더 입력 후 클릭 해주신 다음에 테더 입력해 주신 다음에 입금 네트워크에는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 입력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테더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이비트로 오신 다음에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이제 컨펌 눌러주고 여기 거래소에는 여기 보시면 업비트가 따로 나와 있지가 않는데 업비트가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있는 여기 other를 눌러주신 다음 submit 누르시면 완료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메일 인증 코드와 그 다음에 구글 OTP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가입했을 때 그 인증 메일 받았었던 것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글 OTP 코드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으셨었던 구글 OTP 들어가셔가지고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 보이신 것처럼 위화면이 떴으면 이제 출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늦을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5분 이내로 출금이 됩니다. 네, 업비트에서 이제 입금됐다는 알림이 왔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입출금 버튼 메뉴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테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입출금 내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입금 대기라는 상태로 확인이 되는데 바로 밑에 있는 추가 클릭 그 다음에 거래소는 바이비트 선택하시고 앞에 했던 것처럼 계정 정보 체크 후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입금 진행을 시작한다라는 안내멘트가 뜨는데 확인을 하신 후 조금 더 들러주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 내역을 눌러보시면 여기 테더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똑같이 그 반대로 하면은 입금하는 방법이고 지금 같이 하면 출금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에 이어서 이제 매달 진행하는
바이비트 내 이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달 또는 이제 매주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용자분들이 이제 놓칠 수 있는 이벤트 내용들도 영상 본문에 나와 있는 소통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알짜배기 이벤트 내용들도 공지를 매번 해드리고 있으니 꼭 입장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이제 가이드 영상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비트 회원 가입부터 인증 절차, 코인 입출금 및 선물 거래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영상 본문의 문의 링크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